이딴 것까지 얘기해야 되냐? 죄송한데 이런 맛이구나. 쇼쇼 바로 비둘기행이. 오 마이 갓 가까워 원아 때려 영양제 추출 어떻게 안 먹어. 오디오 track. 알파 테이크 원 에비 마크. 자 여러분 쇼쇼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은 드마리뷰 촬영을 할 건데 제가 어떤 것을 가져왔냐, 입고 있는 의상을 보셔서 여러분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만 바로 공개하도록 하죠. 요것은 바로 크리스피 크림. 오 냄새는 아주 상큼한데요, 보시면은 다섯 종류를 제가 사왔어요. 뭘 사왔냐, 매운 오리지널이라는 그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나왔는데 도넛이 맵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이거 세상이 뭐 멸망하려는 뭐 징조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오리지널 1300원, 그리고 오설록 그린티링 1800원, 체리 블라썸 도넛 1600원, 얼그레이 소프트 케이크 1600원, 그리고 로투스 비스코프 도넛 1800원, 하프박스 0원, 도넛 봉투 소 0원. 총 금액은 8100원인데 제가 만원을 내가지고 거스름돈 1900원. 이딴 것까지 얘기해야 되냐? 과세 금액은 7364원이고요 부가세액은 736원이고요 얼그레이랑 크림 올라오면 진짜 맛없다고요? 죄송한데 먹기 전부터 그렇게 초를 치시면은. 자 일단 매운 도넛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궁금한데? 이거 좀 궁금죠? 맵달이라는 거 아니에요? 맵달. 이거 과연 어떨지? 냄새는 괜찮은 냄새가 납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맛이구나. 그 얼마 전에도 제가 뭐 리뷰하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신당동 떡볶이라는 과자가 있어요. 그 맛입니다. 이 매운 그 맵달은 다 그런 맛인가 봐? 괜찮네. 먹을만 합니다. 해외에서는 아마 뭐 거의 뭐 쓰레기통에 처박히겠지만 한국에서는 먹히는 맛이에요 이거. 맵다기보다는 좀 매콤합니다. 먹고 그냥 이 목젖 쪽에 살짝 따끔따끔한 게 느껴져요. 뭔 말인지 아시죠? 맛은 뭐 괜찮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먹을만해요. 빛이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나? 자 다음은 일단 콜라 한 사발이 하고 또 사 먹을 거냐고요? 죄송한데 뭘 맨날 그런 걸 물어봐요. 제가 원래 도넛 같은 거 저 안 사 먹어요 근데. 다음은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맛인 이거 로투스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투스를 좀 좋아하니까. 오 냄새 로투스 냄새나. 그러면 로투스인데 당연히 냄새가 나지. 정확히는 로투스 비스코프 도넛 이렇게 생겼어요. 쿄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까 커피 사온 거 같은데? 야 나 아까 커피 사온 거 같은데 커피 어디다 놨지? 자기야 나 커피 아까 사온 거 어디다 놨어? 여기? 제가 엄청 달달한 걸 먹으니까 로우 슈거 에스프레소 라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살 빼게. 원래 이런 도넛에는 진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아메리카노가 진짜 개딱인데 오늘 도넛을 먹으리라고 제가 상상을 못해가지고. 다음 거는 오설록 그린티링. 제가 또 녹차 이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빵! 마셔도 안 빠진다고요? 그럼 편의점 그 알바생이 나한테 사기친 거네? 벼사기? 어? Wait a minute. Hold on. 이거는 말이죠 여러분 그 녹차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녹차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녹차 특유의 약간 비린 그런 맛? 뭔지 아시죠? 근데 이거는 그 비린 맛이 되게 좀 세다. 그래서 전 녹차 가공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한테도 세다고 느껴질 정도면은 이거는 뭐 거의 뭐 녹차 싫어하시는 분이 먹으면은 바로 비둘기 행이에요.
이거 오설록이에요, 오설록. 이 오설록이라고 조그만 초콜릿 껴져 있고. 오설록이랑 크리스피 도넛이랑 콜라보 한 겁니다. 근데 콜라는 없어요. 쪼쪼! 얼그레이 먹고 다시 녹차를 먹으라고? 예? 커피, 도넛, 던킨 도넛. 아, 크리스피 크림. 얼그레이 이거예요? 이거 먼저 먹을까? 이거 먼저 먹을까? 체리 블라썸? 바나나 원어민 발음? 바나나. 얼그레이 고? 근데 제가 그 얼그레이가 어떻게 보면 그 블랙티 아닙니까? 제가 블랙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It smells like.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여러분. Oh my god, I don't wanna eat. 약간 그 모카 같은 빵에 치약 섞어놓은 맛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실라나? 진짜 이거 좀 근데 조화가 좀 안 좋은데? 차라리 그 매운 오리지널이 훨씬 낫고. 입에 자꾸 그 맛이 남아 있는데. Fucking hate you. Fuck off. 이거 먹고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체리 블라삼. 이거 안에 이거는 뭐 그 잼 들어 있는 건가 봐. 보통 이런 모양 빵들은 다 그 들어 있잖아. 이 민트 맛이 훨씬 강해요. 아, 왜 민트 맛이 나냐 근데 All Grey에서. So nice. 이 안에요? 이거 이거 크림인 것 같은데, probably. 이 체리 블라썸은 근데 저도 사실 항상 느끼는 건데 체리 블라썸이라고 이름을 단 메뉴나 뭐 음식 빵 그런 거는 확실한 어떤 맛이 없어요.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체리 블라썸은 원래 향이 뭐 그렇게 막 그 아니더라고 하더라고. 체리 블라블라. 아, 이걸 다 먹어야 되는데. 푸드파이트들 보니까 이렇게 먹더라고. 아, I'm done.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크리스피 퍼킹 크림의 그 새로운 도넛, 매운 오리지널 그거 먹고 저기 그리고 뭐야 그 뭐 그 각가지 뭐 다른 맛들 제가 처음 먹어보는 것들 한번 먹어봤는데 일단 뭐 메인 메뉴였던 스파이시 오리지널은 뭐 솔직히 not bad이었어요. 뭐 괜찮았어요. 뭐 not bad가 아니라 뭐 It's quite good. 왜냐면 그 맵달 그게 좀 조화가 괜찮아요. 약간 그 뭔지 아시죠? 그 신댕동 떡볶이 그 맛이 있고. 그리고 뭐 오설록 그린티 링은 약간 녹차 그 비린 향이 좀 너무 심해가지고 솔직히 전 제 스타일은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 두 번째로 먹던 게 로투스 그 비스코프 도넛인데 그거 로투스는 전 워낙에 로투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건 뭐 맛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먹었던 게 뭐 올그레이 소프트 케이크였는데 저거는 완전히 뭐 퍼커예요. 저건 정말 별로였어요. 정말 맛이 너무 개똥 같았어. 그 다음에 먹은 게 그 체리 블라썸 도넛 이거는 뭐 괜찮았습니다. 그냥 보통의 그 도넛 그런 맛? 그러니까 오늘의 베스트를 뽑자면은 사실 로투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매운 그 오리지널 그거에다 점수를 좀 주고 싶네. 왜냐면은 이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도넛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꽤 괜찮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크리스피 크림 가다가 지나가시다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 스파이시 오리지널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구매를 하면은 복권 같은 걸 주더라고요. 복권 좀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맛있게 즐기고 더 재밌게 포켓몬 고 구글 플레이 캐시를 준다고 합니다. 이거 만약에 제가 당첨되면요 님들한테 제가 그거 할게요. 이야 롯데리아 양념감자 1,000원 할인권 꺼지시고요. 롯데리아 양념감자 1,000원 롯데리아 양념감자 1,000원 롯데리아 안 먹어. 자 아무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욱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이팅. 오늘은 일찍 들어갈 건 날 흔들어 놓지 마 거리에 내 온
나를 향 그런 냄새 쓰리 스테이션 그리고는 얼음을 더 섞어 흔들지 약간 어처럼 하면 흘리니까 살살해 그치 지금 이 장면이 숙임이라기보다는 그래 주말의 분위기 속에 너와 나는 누구보다도 몰라